제주투데이는 제주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 그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고를 했었죠. 예. 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겠다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였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좀 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주투데이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받아보고 청렴할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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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행부가 의의 몫을 통으로 결정해주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나눠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아, 좀 표현을 좀 아, 네. 네, 나눠서 반영하겠다. 네네네네. 이거 이번 예산과 관련된 좀 언론에서는 뭐 전쟁, 사태 이런 말들 붙이고 있는데 네. 어디가 책임인 겁니까 이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집행부는 기존 관행을 문제로 삼았고요. 사실 상임위 단계부터 예. 개수 조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안 하죠? 네, 의회는 절대 공개하지 않죠. 예. 지금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 또 도의원 출신이니까 네. 그 부분을 기대를 했던 건데 그걸 역할을 안 했다? 네. 혹은 덜 했다? 네, 예. 어떤 의원은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색적인 말까지도 좀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네네. 총장님 얘기를 왜, 어떤 이야기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4월 25일 출연해서 예.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예.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면서 예.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저희 유튜브로 제작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얘기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6월 23일 날 윤석열 대통령 전임 검사실에 썼던 그 특수활동비가 공개된다는 내용 전해주셨었고요. 네. 제주투데이는 제주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 그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제가 예고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짧게 전해드릴 건데요. 예. 예, 제주지방검찰청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도 예.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제주투데이는 제주지검에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지출한 특활비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요. 예. 이 기간이 유원석 검찰총장이 제69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쓴 특활비 등을 검증하게 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특활비 는 공개가 안 돼 왔었는데 네. 관련돼서 이제 뭐 관련된 사례가 생겼으니 네네.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언제 공개됩니까? 네, 윤 대통령보다 조금 늦는데요. 예. 7월 14일 제주지검 민원실에서 사본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예, 공개 자료는 특활비,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지출증비 서류 일체로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겠다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였으니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좀 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제주투데이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받아보고 청렴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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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을 위한 예산은 없다. 아, 이번에 추경안, 올해 첫 추경안인데 심사 보류됐잖아요. 네. 그 예, 사실 단초가 됐던 게 지난 본 예산 문제라는 그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본 예산이 통과됐고 네. 거기서 의회가 이제 뭐 증액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조금 심의를 하겠다. 네. 또 해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도지사가 최종 동의한 예산을 집행부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화가 났다. 이 시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불만이 이어졌고요. 의원들은 단체장이 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예. 보조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안부 유권 해석까지 꺼내들면서 반발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집행부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 1, 2차 편성이 이루어지고요. 당시 실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넣습니다. 예. 이때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제주도에 건의하고요. 예. 그럼 이제 예산 담당관이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자를 건 자르면서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예. 이때 의회가 요청한 사업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민원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상황상 그게 또 도의원의 역할이다라고도 얘기들을 맞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뭐 진짜 민원인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덜 민원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네. 지사는 동의는 일단 하긴 했는데 본지사는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네네. 이것저것 다 이제 고려를 해보려면 심의를 다시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도정의 입장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옥신각신하다가 예. 허문정 기조실장이 결국 원칙상 예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동의나 부동의만 해야 되는데 예. 조건부, 그러니까 관행상 조건부 예. 동의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태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가 이제 지난 본예산의 과정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네네. 추경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오늘 양경호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예. 일단 의회 입장입니다. 네. 네, 추경 편성도 2호조 입력 시기가 있겠죠. 예. 그게 지난 4월입니다. 네, 도 조직 개편 이후 바뀐 허문정 기조실장과 양순철 예상 담당관이 도의회를 찾아와 예. 2호조 입력 기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군요. 알립니다.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관행상 예. 2호조 입력 시기 전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 미리? 네. 아. 이걸 이제 소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상 2호조 입력 시기가 다가오는데 의원님들 필요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라고 예. 이제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소통이 오간다는 거죠. 예, 예. 오갔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차 편성을 거치면 이때 제한된 사업들이 85% 정도가 반영이 됐었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딱 2호조 입력 시기에 의회를 찾아온 겁니다. 뒤늦게. 네.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뒤늦게 찾아온 거죠. 통보를 한 거죠. 예, 예. 제주도가. 예.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들이 실구구 통해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예, 예. 2차 편성까지 마치고 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안 심사 보류되고 도에서 예, 예. 브리핑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 도는 2호조 미반영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아마 의원들에게도 추경 심사 전 이런 내용이 전달된 모양입니다.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 의견들은 이제 반영을 안 해주는구나라는 의원들의 생각이 좀 반영이 있었던 것 같고 집행부가 이제는 뭐 조건부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호조라는데 미반영된 사업들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네요. 네, 도정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의했던 사업도 이 호조에서 다 잘렸다는 거죠. 의원들이 건의했던 사업. 네. 예. 그래서 의원들은 뿌리 난 거고. 그래서 뭘 들고 나왔습니까? 이번에 그 송고심사 저희가 그 네. 심사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라는 그 네,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송악산 일대 부지 매입비. 네, 맞습니다. 이걸 도정에서 신청을 했는데 네. 의회가 상임위 단계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그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송악산 예산을 쥐고 의회 증액 사업과 딜을 예. 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집행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합니다. 예. 그래서 2호조 미반영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 예. 또다시 그러고요. 예. 의회는 이에 대해서 무증액 예산 담합에 나섭니다. 무증액. 증액을 네. 안 한다. 네. 예산 담합. 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증액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삭감을 해버리고 그다음에는 증액을 안 한다. 네. 아, 그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번에 의회 내에서 증액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예, 예,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담합이라고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수축위에서는 증액을 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삭감만 하고 예. 증액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 예. 그 농수축위는 국힘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상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탈을 하죠. 아.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개별 인터뷰를 하면 그런 예. 담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예, 예. 사실 이제 예, 다들 아는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탈을 해요. 따라서 무증액 예산 담합은 실패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예결위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임위에서 총 430억 정도를 삭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6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농수축에서 증액을 한 거죠. 아, 증액을 예, 한 예. 예, 증액 아니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9일 예결위가 끝내 추경안을 심사 보류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일정이 10시로 미뤄져요.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때 집행부와 의회 간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잘 안 된 예. 겁니다. 저희 뉴스 끝날 때까지도 이게 좀 협상안이 나오지를 않아서 네.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어떤 협상이 오갔습니까?
의원들은 의원 사업비를 예, 예.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고 예. 한마디로 2호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예. 여기에 넣어주길 원했고 지역의 민원 사업들. 네. 예. 집행부는 한 발 물러서서 조정 리스트를 보여주면 예.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개수 조정안을 예. 이제 올리잖아요. 예. 그 조정안을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건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정 입장에서. 네네. 근데 이거 넘겨주면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 그런데 논숙 추기를 제외한 다른 예. 상임위는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증액안이 올라오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조정 리스트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아 그러네. 네 집행부가 의회 몫을 통으로 결정해주면 예. 그 안에서 이제 나눠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아니, 좀 표현은 저, 저. 아 네. 예, 좀 나눠서 반영하겠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집행부는 동의를 안 했군요. 네네. 그 집행부는 리스트를 보지 않고는 이제 결정할 수 없다. 다시 예. 이제 그 원칙. 적으로 이제 맞섰고 예. 또 송악산 예산과 관련해서도 일부 삭감하냐 전에 삭감하냐 의원들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사 보류 이유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 증액 사업 리스트를 좀 봐야 이게 뭐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 예산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어떤 사업들이 반영되는지가 집행부 입장에서 결정 단계에서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이때는 또 시간이 막 임박했고 한두 예. 시간 만에 증액 리스트를 또 만들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었으니까. 아,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30억 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심사 보류가 된 거고, 일단 제주도나 도의회나 사실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예요. 네네. 지금 이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네네. 제주도에서 21일 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의회가 삭감한 송악산 부지 매입 비용. 뭐 이거는 저 또 뭐 소송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지금 도정에서 흘리고 있는 얘기고. 네.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현안 사업 이런 것들 좀 살려달라 하면서 네. 원포인트 임시회를 먼저 열어서 이거 좀 처리하자 이런 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양쪽에서 이번 추경 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것을 편성했다. 한쪽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심사를 하고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외부에서 보기엔 이게 힘겨루기 모양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의회가 이번 추경은 사실상 도지사 공약을 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지사는 공약으로 당선된 것이라면서 예. 공약이 곧 민생임을 또 강조하면서 맞붙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말 민생경제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냐 하면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송악장 부지 매입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예. 이걸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써야 하냐는 비판도 있고요. 그렇죠. 그 현기로 의원 주장입니다만 예. 실질 사업 재원이 2,700억 원 수준인데 예. 도지사 공약 사업과 복지 예산을 빼면 다 시설 사업이라고 아. 지적합니다. 이거 이번 예산과 관련된 좀 언론에서는 뭐 전쟁 사태 이런 말들 붙이고 있는데 네. 어디가 책임인 겁니까 이거? 네, 양경호 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요. 예.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더라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 집행부는 기존 관행을 문제로 삼았고요. 사실 상임위 단계부터 예. 개수 조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안 하죠? 네, 의회는 절대 공개하지 않죠. 예. 어떤 의원이 어떤 사업을 증액했는지 공개하고 예. 적절한 사업인지 이제 심의하면 되는데 비공개를 고수하니까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으면 예.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예.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정무부 지사를 꼽더라고요. 아, 의회와 도정 간의 그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 지금 정무부 지사 같은 경우에 또 도의원 출신이니까. 네. 그 부분을 기대를 했던 건데 그걸 역할을 안 했다? 네. 그 혹은 덜 했다? 네, 예. 어떤 의원은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네, 이런 말들을 아, 그럼 원색적인 말까지도 좀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의회 내에서 지금 도정에 불만이 좀 많이 있군요. 예,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의회와 도정에서 이번 보류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결이 다르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취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재량사업비 의회. 네, 맞습니다.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그 도의원들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의회가 없다 보니까 지역 민원에 대해서 그 전달을 하는 창구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를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 불만의 단초가 됐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네.
도정에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자니 그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많으니 원칙을 고수하겠다. 여기서 좀 부딪혔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얘기 종합해보면 굉장히 간단하네요. 투명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통으로 얼마 제한했느냐라도 예. 물어봤는데 이건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